인사 한번 할까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황금 연휴인데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하러 오셨기에 그래서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세계적인 영성 있고 그리고 복음주의적 작가인데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책이 2천만 권 이상 팔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정화하는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관이다. 그러면서 그는 또 덧붙이기를 교회 와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봉사와 이 모든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망 충족을 위한 모임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이 기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추었고, 아니 멈춘 게 아니라 근본 총회 때도 보니까 유수한 교단들이 성도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을 얻을까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 여기에 나온 겁니다. 지난 한 달 혹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삶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자리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아침부터 돈 타령을 하는 마누라를 보고 도둑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채지 마라. 안 그래도 은행문 닫고 나면 좀 갖다 주려고 그랬어. 예, 보채지 말고 은행문 닫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은 만족이 곧 불행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자신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사고에, 그리고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 절대적으로 만족하는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불행한 순간이다. 그때엔 더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영혼의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만족은 우리를 불행케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이쯤 했으면 되지,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을 망하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늘 영적인 공복감이 있어서 부족함을 느껴야 하고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카페에서 화성시 부시장을 지내신 우리 평신도 성도님이 있어요. 이분이 빵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커피를 나누면서 하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가 뭐 목사님 말씀으로 이미 배불렀는데 사실은 이 빵을 먹을 필요가 없지만, 이 말씀하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전도 받아가지고 새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인데 얼마나 영적인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오래 믿은 장로보다 낫더라니까요. 오래 믿은 권사보다 낫더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우리 배부른데 빵 같은 거 안 먹어도 되지만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할렐루야. 윌리엄 우드는 격려가 인생 절정기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아첨하는 사람, 이 사람 믿었다 골탕 먹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교회 다니면서 불평 불만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격려하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천하무적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상대해서 그를 쓰러뜨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이 어려운 환경과 맞설 때, 그리고 어려운 상대와 대결할 때 늘 아는 얘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매주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이나 되는 73편을 다윗이 지어서 부른 노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매일 주일마다 들을 때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윗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작품성 또한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시인의 자리에 앉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이렇게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요, 용맹한 군인일 뿐 아니라 절대자의 세심한 손길을 피부로 느낄 줄 아는 정결한 영혼의 훌륭한 작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다윗의 훌륭한 신앙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본문은 다윗의 비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최측근 아이도벨이라는 사람까지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괴롭게 한 자들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절친한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먼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들, 최측근들이 다윗에게 외면하고 등을 돌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상심이 되고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한다든지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는 더 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라고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 짐이 무겁거든이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오늘 여호와께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육신의 곤고가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주 목에 힘을 주어서 강조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물론 오늘도 다음도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도 앞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은 절대 강단에 대표기도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감히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기도하지 않는 안수집사 권사들은 절대 순서 주지 말아라. 없으면 한 사람이 계속할지라도 주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는 헌금의원 배치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 바로 아론 지파처럼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지 않고 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감히 성도의 대표자로 나와서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건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 때 열심히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외치고 가서 어제자 국민일보가 제 책상에 있어서 한번
뒤척거려 봤더니 거기에 필립 안시라고 하는 안시라는 분이 아이언 감리교회인가 아이언동에 와서 세미나를 9일날 하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들이 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화하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의식이 있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매도해서 교회가 위축이 돼 있고 성도는 기가 죽어 있고 한국교회는 힘을 못 쓰고 점점 추락하고 있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교회는 세상을 정화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역할 못했다고 하도 교회 안에서 그걸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주눅이 들어가가지고 길을 못 피고 있어요. 길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그분이 주장했는데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어떤 특정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리려고 여기 나온 거지 인간 유 목사를 우상하고 존귀하게 만들려고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내일부터 빨리 옆 사람 쳐다보고 나는 내일 나오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육신이 곤고가 찾아올 때 기도했는데 자신이 부르짖는 이유가 3절에서 원수들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구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내가 속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라고 했고 또한 다윗은 11절에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도 않도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압살롬은 아이도벨을 군대 장군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최측근 모사였습니다. 전술과 전략을 함께 모의했던 이런 작전가였고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니 아이도벨이 등을 돌리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이라는 사람과 동조하고 있으니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고 다윗의 전략을 다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압살롬은 군대를 풀어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을 진멸하기 위해서 압박을 해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왕의 신분에서 지명수매자가 된 게 다윗의 신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반하여 모해하고 괴롭히니 그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12절에서 차라리 원수 같았으면 참고 숨어 피했으리라고 한 말을 보면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당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던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완전한 인생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19절에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 21절에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이 1절과 2절 그리고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공허하고 낙망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곤고함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추방되었지요. 게다가 친구처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던 아이도벨의 배신으로 몹시 낙망하고 실족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12절의 고백이 이방인, 평소 대적하던 자들만 같았어도 이 정도로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공격하고 비난하면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 돌리고 배신했을 때 너무너무 그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더 비근한 예를 들면 교회 밖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회당 다니는 여러분 중에서 목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등을 돌릴 때 그 목사에게 주는 상처와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윗은 지금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이런 심정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공허함에 빠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이지만 어떤 때는 공허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허전하고 허망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자, 목사인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네. 잘나셨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 이 공허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때 기도로 그것을 승화하고 극복하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공허함에 그 눈에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은 가슴에 구멍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의 측근들, 아니 자식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자식의 칼을 피해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 이전에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의 칼날은 고사하고 이제는 그의 혈육인 그리고 그의 피를 받은 자식놈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기는 아비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렇게 공허하고 낙망될 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2절의 고백처럼 이방인 평소 대적하던 자들만 같았어도 이 정도로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과 같고 마치 애정을 다해서 기르던 사냥개에게 물린 주인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아껴주고 가까이 했던 아이도벨, 이 사람이 도리어 사냥개처럼 돌아서서 주인을 물듯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으니 다윗의 그 아픔과 그리고 그의 그 공허함이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누구를 붙잡고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한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승리도 원치 않았어요. 오죽하면 6절의 고백에서 내가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서 다 뿌리치고 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고 싶다. 다 귀찮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남편도 귀찮고 자식도 귀찮고 마누라도 귀찮고 부모도 귀찮고 다 귀찮다.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만사 포기하고 싶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차라리 날개가 있더라면 훌훌 날아서 벌벌 날아 이 모든 것 다 외면하고 돌아가고 싶다. 떠나가고 싶다. 오늘 혹시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 모두 짜증나고 삶의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남편도 짐덩어리고 아내도 귀찮은 존재고 자식도 이것도 고통거리고 다 싫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끝장내고 자살까지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분들이 이곳에 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반란을 지나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바라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서 다 포기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야속하기만 하다면,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르고
기도했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친구의 배반으로 인해 고통과 대적을 향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윗처럼 낙망되고 실망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험을,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면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맡길 만한 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사람에게 맡겨봤자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이 근본적인 해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맡길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과 문제의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세 가지 약점, 곧 인간의 연약성, 부족성, 나약성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들 주님께 맡겨버리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짐이 무엇일까요? 질병의 짐을 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불치병, 난치병 때문에 고통받으며 이곳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가난의 무거운 짐을 부둥켜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오셨습니까? 사람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간의 갈등, 이런 무거운 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부탁해도 해결의 방책이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운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맡기되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믿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봉사와 헌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 그분께 나온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맡깁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지 않는 한 파멸과 고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봉사와 헌신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는 한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얼마나 통쾌했던지 남북대결 남자 축구를 하는데 연장 90분을 다 뛰고 그리고 추가 시간 딱 1분 사이에 거기서 한 골을 넣는 바람에 지옥 같은 악몽을 깨트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페널티킥, 아주 승부차기 킥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살인적인 거 아닙니까? 실수하면 골키퍼 영원히 잊지 못할
슬픔이고, 또 잘못 차는 선수 막히면 그 사람도 5점을 남기는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주님, 아이고 시간이 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발 한 골, 제발 한 골. 그래서 골키퍼도 자유롭게 하고 선수도 키커도 자유롭게 하고 국민들도 좀 기바람 나게 하고, 그래도 내가 TV 보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1분에 결국 한 골 넣더라고요. 그 놈들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어. 내가 얼마나 주먹에 땀을 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는지 몰라요. 제발 여자 축구도 졌다는데 남자 축구까지 지면 되겠느냐고, 이건 꼭 이겨야 된다고. 세상에, 그랬더니 1분이 그렇게 소중할 줄 미처 몰랐어요. 그걸 보면서 승리는 한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는 한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권사님도 넘어지고, 안수집사도 넘어지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넘어져.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요동치 않게 한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활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러분의 재주, 여러분보다 IQ 다 좋아요. 여러분의 수고 노력, 세상 사람 다 땀 흘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능력 받아요. 기도해야 성령 받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도를 호소하는 겁니다. 여기 본인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 김영희 원사님은 용인시 공세동에서 30리 밖에서 일주일에 교회를 두 번씩 올 때도 여러 번 있고, 매일 새벽 2부 새벽 기도에 와서 목사보다도 부목사보다도 이 출석률이 더 좋을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놀랐어요. 8시가 넘었는데 한번 컴퓨터를 켜가지고, 우리는 이 건물 전체에 구간이고 신간이고 CCTV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헛된 짓 같은 생각하지 말아요.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도 보시지만 우리가 CCTV가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도둑질할 생각 말고 지난번에 여러 개월 전이에요. 어떤 청년이 청년 예배 때 와가지고 그거 뭐지? 그거 훔쳐갖고 간 거, 그 CCTV에 다 잡혔어요. 경찰에 그 사람 잡혔어요. 결국은 우리가 처벌을 요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거 잡혀가지고 다른 데도 그런 짓 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훔쳐가다가 잡혔다니까. 예배 시간 다 눈 감고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보시지만 CCTV도 보고 있다고요. 누가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는 것도 다 보고 있다니까. 다 보고. 인간이 만든 과학도 이 정도인데 인간의 두뇌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컴퓨터를 탁 켜봤더니 저 소망동 1층 교육관에 세 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 분이, 김영희 권사님은 항상 앉는 자리가 있어서 김영희 권사님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른쪽에 중간에 한 분, 왼쪽에 중간 앞에 한 분, 세 분이 8시가 넘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8시 2부 새벽 기도가 6시인데 6시 30분부터 늦어도 기도가 들어가는데 8시가 넘었는데도 그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구나.
이렇게 진지하고 깊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구나.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루소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노동인 기도, 땀 흘려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요새같이 좋은 기후가 어디 있어요? 최고 최상의 날씨예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침에 그 선선한 공기를 가르면서 새벽 기도 올 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내일 새벽부터 나옵시다. 그게 이 뺀질이들 좀 쳐다보고 여기도 다 쳐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책임져요. 책임져. 어저께 3, 4분기 분기 결산했어요. 어떤 부서는 마이너스 성장한 데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마이너스. 주님 앞에 남긴 게 없으면 책망들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2%의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준다는 판에 우리 교회는 꾸준히 지금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만족하면 그때부터 불행이에요. 나는 오늘 여기 준비실에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주보를 한번 펼쳐봤어요. 이 주보에 보니까 새 가족 명단에 보니까 스스로 이거 보고 위안을 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불신의 영혼들, 그들을 여러분들이 관계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불러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명성교회 교인 수는 줄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나 좋아할 일이지. 우리는 전도에 눈을 떠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달 셋째 주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어찌됐든지 내가 돈보다 더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전도해서 영혼의 수확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능력 받습니다. 능력 받는 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기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 무거운 짐 가지고 오신 여러분, 사업의 무거운 짐, 직장의 무거운 짐,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믿음의 소망 갖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쓰러져
주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시험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 오늘 말씀 듣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가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가렵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으로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